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기소된 민간 잠수사 공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24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 씨에 대한 11회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인 이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경이 이 사안에 대해 제3자인 척 행세하며 민간 잠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개막식은 오늘 저녁 7시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야외 광장에서 배우 송강호와 아프가니스탄 여배우 마리나 골바하리의 사회로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75개 나라에서 304편의 영화가 초청돼 부산 해운대와 센텀시티, 중구 남포동 등 6개 극장 35개 스크린에서 상영됩니다. 처음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94편과 자국 외 처음 선보이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7편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폐막식은 10일 오후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예비 역사 교사인 전국의 역사 교육과 학생들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을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전국의 대학 23곳의 역사 교사를 꿈꾸는 대학생 2천여 명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예비 역사 교사로서 정부의 중학교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깊이 우려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 역사 교과서는 하나의 해석, 획일적인 역사관을 담을 것이고 정부가 원하는 역사관과 이데올로기를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국민들이 당한 금융사기 피해액이 총 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총 1,9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이 피해 사례를 성별과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피싱 사기는 30대 여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싱 피해 여성의 80.3%가 20에서 40대였고 그중 30대의 비중은 3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는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를 두고 청와대가 어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논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정면 비판하면서 공천 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또다시 전쟁이 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5도, 강우량은 34.5mm입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